안녕하세요. 오늘은 제라늄 배양토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농장에서 사용하는 배양토를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상품화를 만들어서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제라늄 어떤 용토로 만들어졌냐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저도 이제 초창기에는 상토도 써보고 뭐 배양토도 써보고 다 해봤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좋지 못해서 한 4-5년, 7-8년 전부터 피트모스라는 것을 사용하게 됐습니다. 피트모스는 뭐 100만 년 동안 시베리아나 동부 유럽 쪽에서 낙엽이나 이런 유기물질이 압축돼 가지고 발효된 겁니다. 그래서 썩지를 않은 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온산재는 pH가 산도가 높아서 가공을 해 가지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것은 pH가 5.5에서 6.5 정도 사이고 또 5.5에서 6.5 사이가 가장 식물들이 비료 흡수도 좋고 자라기에 적합한 산도를 가진 약산성입니다. 그리고 이 피트모스라는 것은 미근육이라 가지고 비료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웃거름을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피트모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뿌리가 높거나 우리가 분갈했을 때 뿌리가 높거나 그런 것들은 대부분 뭐냐면 흙이 안 좋아서 그렇습니다. 유기물질이나 발효가 전된 식물이나 아니면 코코피트가 많이 사용된 식물 흙들은 여름철에 물이 닿으면은 뿌리 속에 발효가 일어나면서 흙 속에서 버섯도 피고 또 열이 발생하면서 뿌리가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름을 지나고 보면은 뿌리가 없거나 아니면 뿌리가 망가지는 식물들은 대부분 흙이 안 좋아서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코코피트가 많이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발효가 절대 유기물이 많이 들어갔거나 아니면 가스가 나올 수 있는 흙이 들어갔을 때 여름철을 지나면서 뿌리가 녹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피트모스라는 것은 썩지 않기 때문에 뿌리가 녹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분갈이 해보면 우리 농장에 뿌리가 이렇게 탄탄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것은 뭐냐면 이 피트모스의 자체에 이렇게 미생물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미생물이. 하얀 게 다 낙엽 속에 있는 미생물이라 생각하면 미생물. 이렇게 미생물. 자, 이렇게 이런 게 다 미생물이라 생각하는 겁니다. 자, 미생물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산소 공급을 많이 해주고 뿌리를 원활하게 통기성을 좋게 해줍니다. 그래서 뿌리가 건강해지고 뿌리가 잘 내립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트모스가 굵은 이유는 뭐냐면은 굵은 것을 쓰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은 배수력도 좋고 통기성도 좋고 이 물에 잘 빠지라고 이렇게 굵은 걸 사용한 겁니다. 우리가 삼목용 피트모스는 가는 걸 사용합니다. 왜? 보습력도 있고 그러려고 그러는 건데 우리가 식재용은 이렇게 굵은 걸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물 잘 빠지고 보습력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퍼라이트를 사용하고 이 퍼라이트로 굵은 걸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자, 이게 훈탄도 사용하고 해가지고 이렇게 세 가지를 혼합해가지고 만든 것이 이렇게 10리터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에 퍼라이트, 피트모스, 훈탄까지 다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갈을 할 때 이 12cm의 화분에 15개가 나옵니다. 이 10리터 가지고. 이제 다 담아가지고. 자, 이거 12cm는 9개 정도 나옵니다. 9개. 이제 빈 화분으로 봤을 때. 이거 꽃이 들어갔을 때는 뭐 두 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두 배. 10개 정도를 분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9개니까 한 18개 정도 분갈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18개에서 15개. 자, 이게 들어가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15cm는 18cm는 5개 정도 들어갑니다. 5개 정도 분량입니다. 가득 잡았을 때. 근데 그 정도가 이 정도 양입니다. 이 정도 양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제가 살고 이 사용하는 흙은 미근육이라 가지고 심으고 나면은 미생물도 많고 뿌리가 잘 내립니다. 대신에 요걸 반드시 여러분들 했을 때 이렇게 싱싱코트나 이렇게 아니면 멀티코트나 아니 오스만 코트 같은 이렇게 위에로 웃거름을 올려줘야 됩니다. 웃거름으로 이게 흙하고 섞든지 분갈일 때 이거 섞어서 분갈을 해든지 이렇게 이거 섞어서 해든지 아니 분갈이고 나서 위에다 올려줘야 됩니다. 이렇게 반드시 그래야지 잘 자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피트모스라는 것은 뭐냐면 썩지 않은 흙, 또 물을 줄때한 번에 많이 주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주는 게 좋습니다. 왜? 한 번에 많이 주면 물 조절도 안 되니까. 자, 그리고 이 사용하면서 이 피트모스는 단점이 또 뭐냐면 밖에서 심으면 안 됩니다. 밖에서 비를 맞거나 그러면은 사용하면 안 되고 이 피트모스에 심어질 수 있는 건 뭐냐면 실내용입니다. 실내용. 그래서 내가 바깥에서 심는다. 그러면 피트모스를 조금만 섞고 모래나 이렇게 배수가 덜 잔된 걸 섞으시면 됩니다. 이게 낙엽이라고 생각하시면 썩지 않는 낙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또 감미를 하려고 그러면 여기다 상토를 섞으면 또안 됩니다. 상토를 섞으면은 버섯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발효되면서. 만약에 섞으려고 그러면 흙을 좀 섞든지 아니면 모래를 섞어도 괜찮은데 상토를 여기다 같이 섞어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에다가 흙이라는 건 나하고 궁합이 안 맞으면은 사용하면 안 됩니다. 왜? 우리 집에서는 이렇게 잘 되지만은 다른 데서는 안될 수가 있습니다. 나하고 궁합이 안 맞으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상토나 이 배양토를 사용했을 때 써보고 잘 자라면은 나하고 궁합이 맞고 잘안 되거나 뭐좀 그러면 그냥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맞는 흙을 사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은 끝으로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세 가지가 돼 있고 금액은 아마 제가 자막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분갈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